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상대의 포지션에 따른 준비 자세, 그리고 테이크 백, 임팩트 밸런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이크 백과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시 동작까지 오늘 하루 강의로 다 하기에는 너무 장르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세 편으로 월수금을 나눠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상대의 포지션에 따른, 상대의 위치에 따른 나의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 대부분 여러분들이 입문자 시절 때부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시면 다운드라인으로 많이 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장면을 보시죠. 또 트위던 레슨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드라인으로 레슨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나의 몸이 가슴이 바라보고 있는 준비 자세 또한 정면을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요. 테이크백도 마찬가지, 임팩트 밸런스도 마찬가지, 팔로우 스루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게임에서는 크로스로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하시죠. 그럼 이때부터 내 몸의 밸런스가 레슨할 때의 밸런스와 약간 달라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밸런스와는 좀 다르죠? 자, 다시 보시면은 처음에 했던 밸런스는 다운드라인을 보고 있는 밸런스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약간 대각선을, 준비 자세 때부터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는 준비 자세죠. 오늘의 강의 주제의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준비 자세. 예. 준비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친 공이 어떤 위치에 상대의 전위에게 갔느냐에 따라 내 준비 자세의 포커스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공을 쳤을 때 다운드라인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레슨 하시는 것처럼, 다운드라인 레슨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친 공이 크로스로 갔다. 크로스로 갔을 때는 또 그 전위가 다시 크로스로 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밸런스를, 준비 자세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대가 크로스에서 친 샷을 준비 자세를 다운드라인 밸런스를 잡고 준비를 하시면 임팩트 면이 크로스로 잘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실 때 나는 게임할 때 자꾸 크로스로 잘 가지 않아요. 자꾸 전위에게 걸려요. 전위한테 자꾸 당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준비 자세였을 때부터 내 몸에 스플릿 스텝을 할 때부터의 밸런스죠. 그 밸런스를 크로스에서 공이 날아오는데 다운드라운 밸런스를 잡고 계시면은 지금처럼 자꾸 밀립니다. 네, 자꾸 밀리기 때문에 전위에게 자꾸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준비 자세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지금 치는 샷은 어떻습니까? 지금 치는 샷은 그죠? 다운드라인을 칠 때 내 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그죠? 또 지금처럼 크로스를 칠 때는 어떻습니까? 크로스를 칠 때는 또 내 몸이 크로스를 바라보고 있죠. 준비 자세부터. 지금 장면은 좀 다릅니다. 그죠? 다운드라인 모션을 잡아놓고 지금 크로스를 치고 있죠. 자, 다운드라인 모션을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임팩트 타이밍에, 타이밍에 대한 변화로, 손목 풀림에 대한 그런 변화로 크로스로 치고 있습니다. 이건 고급 기술이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순간적으로 리버스 포인트로, 그죠? 모션을, 다운드라인을 치는 척 하다가 크로스로 바꾸죠. 이건 페인팅입니다. 예. 페인팅에 대한 고급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크로스를 치는 척 하다가, 타점을 늦춰서 다운드라인을 쳐버리죠.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상급자 혹은 물론 초급자 때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페인팅을 쓰기 위해서는 초급자 때부터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다운드라인에서 공이 날아올 때 몸의 밸런스, 준비 자세, 그 다음 크로스에서 날아올 때 몸의 준비 자세는 다르다는 것이죠. 밸런스 자체를 다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초급자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공이 크로스에서 날아오는데도 평상시에 레슨을 다운드라인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이 다운드라인을 보고 있다가 타점이 밀려서 혹은 내가 원하는 크로스로 방향을 잘 못 보내는 초중급자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이 어디서 날아오는가, 내가 친 공이 어디서 날아오는가에 따라 나의 준비 자세는 달라져야 된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 자세, 상대가 어느 방향에서 치느냐에 따라 나의 준비 자세, 말 그대로 밸런스죠. 예,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 나의 타점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보내고 싶은 위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게임을 하실 때 상대가 다운드라인에서 친다, 그러면 다운드라인에서 칠 수 있는 내 몸의 밸런스, 그 다음 크로스에서 친다, 그러면 크로스에서 치는 몸의 밸런스. 지금 오늘 제가 예를 포핸드로 들어드렸지만 백핸드 위치에서도 똑같겠죠. 그러면 포핸드 발리에서도 똑같을 거고 백핸드 발리 위치에서도 똑같습니다. 예, 듀스 코드, 에드 코드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는 위치가 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내가 밸런스, 상대가 오는 공에 따라 내 몸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셔서 제 레드몽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